But boy, you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안녕하세요, 아레지나입니다. 오늘은 소리가 진짜 좋은 유선 이어폰을 가져왔는데요. C-Audio의 유메라는 모델입니다. 유메가 상당히 흥미로운 게 근본 레퍼런스 이어폰인 ER4하고 엮이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뷰는 유메를 ER4P하고 비교하면서 자세히 분석해 볼게요. C-Audio 이어폰이 국내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위 모델들은 드라이버를 막 8개, 10개씩 탑재했는데요. 유메도 1DD2B의 하이브리드 드라이버라서 10만원대 제품치고는 구성이 제법 빵빵합니다. 유메가 상위 모델들하고 가격 차이가 5배 이상 나는 점을 감안하면 물량 투입이 상당히 혜자죠. 유메가 안쪽 쉘을 반투명으로 처리해서 내부 구조가 미세하게 보이는데요. 빗으로 비춰보면 드라이버 3개의 포트를 다 따로 연결해서 소리를 출력하는 구조가 보이죠. 다이나믹 드라이버 앞쪽에는 LFC 기술로 물리적으로 재생 대역을 나누는 구조도 보입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버 진동판에는 리퀴드 실리콘이라는 신소재를 썼는데요. 온도 변화에 강하고 소리 왜곡도 적은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BA 드라이버는 보이는 모델명으로는 놀즈 29689하고 33518인데요. ED29689 하면 또 오리지널 ER4 시리즈에서 사용한 근본 드라이버죠. RAD33518도 다른 이어폰들에서 트위터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모델입니다. 듣보잡 중국산이 아니라 그 비싼 놀즈 BA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것만 봐도 확실히 부품 수준에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나네요. 드라이버 구성을 보면 에티모틱 ER4에서 부족한 저음과 고음을 각각 DD우퍼와 BA 트위터를 추가해서 보강한 느낌이죠. 원래 ER4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유메에서 ER4P 상위 호환 같은 소리를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유메의 주파수 응답을 바로 ER4P하고 비교해보죠. 유메가 왜 ER4P 상위 호환인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R4가 확산 음장에 대해서 플랫하다고 해도 사실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8kHz를 중심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대역이 생각보다 넓죠. 그런데 유메가 딱 그 부분을 기가 막히게 잘 보완했습니다. 그냥 드라이버 개수나 채우려고 트위터를 넣은 게 아니고 트위터를 확실히 의도를 가지고 넣은 거죠. 이게 착용 편차를 생각하면 더더욱 의미가 큰데요. ER4는 원래 트리플 플랜지 이어팁을 기준으로 설계된 이어폰입니다. 그런 ER4에서 짧은 이어팁을 쓰면 반파장 공증점이 10kHz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결국 10kHz 부근은 엄청나게 쏘는데 초고음은 완전 죽어버리죠. 유메는 애초에 착용 깊이가 얕아서 이어팁을 바꿔도 반파장 공증점이 8kHz 수준에서 고정입니다. 그런데도 초고음은 여전히 잘 살아있죠. 쉽게 말해서 ER4는 애초에 착용감이 안 좋은 트리플 이어팁을 안 쓰면 측정치대로의 이상적인 소리는 절대 못 듣고요. 유메는 착용감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원래 ER4가 의도했던 초고음 특성이 살아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이미 ER4 대신에 유메를 쓸 이유가 충분해 보이네요. 물론 트위터하고 같이 추가된 다이나믹 드라이버도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ER4는 싱글 BA 드라이버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음이 많이 약하죠. 이게 이론적인 확산 음장 기준으로는 플랫에 가깝지만 청감상으로는 사실 소리가 너무 밝은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리지널 ER4P의 후속으로 나온 ER4XR은 저음을 상승시키는 튜닝을 적용했죠. 유메는 아예 우퍼를 추가해서 훨씬 적극적으로 저음을 보강했습니다. 초저음까지 상당히 선형적으로 쭉 올라가죠. 저음 튜닝은 하만 타겟을 의식한 느낌이 드는데요. 100kHz 중저음까지는 에너지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음과 고음의 전체적인 밸런스도 보기보다 어둡지도 않고요. 실내나 실외 어디서나 듣기에도 딱 적당한 수준을 절묘하게 잘 맞췄습니다. 사실 이쯤에서 고음도 다시 보면 하만 타겟을 의식한 느낌이 드는데요. 비보정 로우 응답으로 보면 중고음부터 초고음까지 전체적인 특성을 하만 타겟에 잘 맞춰놨죠. 그러니까 유메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ER4에 우퍼와 트위터를 추가해서 하만 타겟에 가까워진 상위 호환입니다. 지금부터 유메의 소리를 ER4P하고 비교해서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릴게요.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유메가 ER4하고 비슷한 부분이 또 있는데요. 바로 임피던스 특성입니다. 임피던스가 오리지널 ER4처럼 고음으로 갈수록 거의 선형적으로 쭉 올라가죠.
이런 이어폰은 저항잭을 추가해서 고음을 의도적으로 올려서 쓸 수 있습니다. 원래 ER4P를 ER4S로 바꾸는 방법하고 똑같은 원리죠. 유메는 임피던스 수치 자체가 낮은 편이라서 저항을 많이 추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33온 정도만 추가해도 고음이 이미 3dB 이상 강해지죠. 이때 고음 밸런스가 확산 음장에 대해서 거의 플랫한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결국 유메가 ER4P뿐만 아니라 ER4S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셈이죠. 다만 유메가 임피던스 최소 수치가 낮기 때문에 출력 임피던스 매칭에는 주의해야 됩니다. 앰프 쪽 출력 임피던스가 4온만 넘어도 민감한 분들은 소리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항잭 튜닝으로 소리를 바꿔가면서 들을 분들은 출력 임피던스가 1옴 이하로 낮은 고음질 DAP를 쓰는 게 좋겠네요. 다만 저항잭을 쓰면 반파장 공진이 선을 살짝 넘어버려서 고음이 좀 쏘는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항잭을 추가해서 쓰실 분들께는 꼭 폼팁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감도 스펙은 1mW 출력에서 106dB로 표기되어 있고요. 94dB 음량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실제 출력은 0.031V로 상당히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ER4P보다 볼륨 확보가 쉬워서 확실히 휴대용 기기에서 쓰기에 좋죠. 대신에 그만큼 화이트 노이즈에 대해서도 ER4P보다 좀 더 민감합니다. 지금부터 유메에 33옴 저항잭을 추가했을 때의 소리 차이를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유메는 실리콘 이어팀 4가지 구경과 폼팁 2가지 구경을 제공하는데요. 모든 커널형 이어폰이 그렇듯이 이어팁 구경에 따라서 앞서 설명했던 반파장 공진점이 달라집니다. 이어팁을 작은 걸 쓸수록 이어폰이 더 깊숙하게 착용돼서 반파장 공진 주파수가 올라가죠. 유메는 이 약간의 차이가 귀로 들어보면 체감적으로는 은근히 큽니다. 왜냐면 딱 7kHz 근처가 치찰음 같은 자극적인 소리에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유메는 자기 귀에 맞는 가능한 제일 작은 이어팁을 쓸수록 고음에서 거친 느낌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반파장 공진 때문에 생기는 거친 느낌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싶으면 폼팁을 쓰면 되죠. 반파장 공진이 잡혀서 확실히 더 플랫한 소리가 됩니다. 대신에 초고음도 전체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소리 느낌이 상대적으로 살짝 어두워지긴 하죠. 그래도 귀가 피곤한 느낌이 조금도 싫은 분들은 폼팁이 확실히 낫고요. 선명한 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실리콘 이어팁이 더 마음에 드실 겁니다. 유메는 양쪽 다 소리가 매력적이라서 골라 듣는 재미가 있네요. 지금부터 이어팁 소지에 의한 소리 차이를 측정 장비로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I've been searching for this all my life. You're just my type. I've been looking for a boy who can treat me right. Your dark hair with those eyes so bright. They look into my soul and it sparks my life. Can I take you there? Like it was the first time, do you remember? Can I take you? 한편으로는 유메가 ER4보다 음질적으로 외율도 더 좋습니다. ER4P가 외율이 중고음 이하에서 1-2% 수준으로 은근히 높은데요. 유메는 전 대역에서 1%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멀티드라이버 이어폰이 보통 외율이 불리한데도 유메가 오히려 외율 수치가 더 낮은 점이 재밌죠. 이번 리뷰부터는 고주파 왜곡이 발생할 때 배음이 실제로 어느 주파수에서 어느 정도 세기로 발생하는지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요. 기준음이 90dB 이상일 때 배음이 40dB 이하면 실질적으로 주변 소음에 묻히는 정도로 약하니까 귀로 안 들린다고 보면 됩니다. 40에서 60dB 사이면 민감한 분들은 느낄 정도고요. 60dB이 넘어가면 소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꽤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ER4P를 보면 2차 배음이 60dB를 살짝 넘어가는 정도니까 외율 특성이 생각보다 좋진 않죠. 물론 2차 배음은 좀 강해도 귀로 크게 의식이 안 되는 편이고요. 청감상 안 좋게 들리는 3차 배음이 대부분 40dB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THD 수치에 비해서는 청감상 외율은 별로 문제가 없죠. 고조파 왜곡은 이렇게 홀수차 배음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리뷰들에서도 계속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유매는 EIF하고는 반대로 3차 배엄이 더 강한 특성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유매는 애초에 배엄이 대부분 40dB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이 정도 비선형 왜곡을 귀로 느낀다면 그냥 박쥐나 돌고래겠죠. 마지막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박스 디자인이나 내부 구성품들은 이런 취향을 가진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구성이네요. 유닛 디자인은 커스텀 디어폰하고 비슷하게 생긴 쉘을 쓰는데요. 쉘 크기가 작고 뾰족하게 생겨서 귀가 작은 분들이 쓰기에도 괜찮습니다. 이어폰 노즐은 알루미늄 소재에 메탈 필터까지 덧대서 내구성이 좋아 보이네요. 바깥쪽 플레이트는 빛이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서 반짝거리는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쉘 앞쪽 측면을 자세히 보면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놨죠. 이게 보기엔 이압 해소 홀처럼 생겼는데 사실은 사운드 튜닝 포트 역할만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유매가 실리콘 이어팁을 쓰면 이압이 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유매는 더더욱 폼팁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케이블은 2핀 단자 분리형이고요. MM6 단자보다 탈착이 훨씬 쉬워서 케이블을 자주 교체하는 분들이 쓰기에 좋죠. 케이블이 오버이어 방식이라서 기본적으로 터치 노즈가 적은 것도 또 EIF보다 좋은 장점입니다. 기본 케이블 선재는 4신 트위스트 방식이고요. 케이블 피복이 질기면서도 상당히 부드럽네요. 내구성이 좋으면서도 터치 노즈까지도 잘 줄여주는 실용적인 선재입니다. 스플리터와 단자들 마감은 전부 알루미늄 쉘로 깔끔하게 처리했네요. 기본 이어팁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총 6가지 종류고요. 폼팁은 소모품인 걸 감안해서 구경별로 두 쌍씩 넉넉하게 제공합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같은 사이즈라도 폼팁이 상대적으로 더 큰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폼팁도 사이즈를 더 다양하게 제공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이어폰 보관용 케이스는 크기가 넉넉하면서도 납작해서 실용적이네요. 소재는 바깥은 튼튼한 알루미늄이고요. 안쪽에는 위아래로 부드러운 패브릭을 입혀놨습니다. 벽쪽 소재는 또 고무라서 완충 역할을 잘 해주네요. 지금까지 C-Audio 유매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소리가 호불호가 없이 누구나 좋게 느낄 만한 좋은 튜닝이라서 상당히 추천하고 싶은 이어폰이네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이어폰 중에서는 제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운드에 가장 근접한 이어폰입니다. 플랫한 소리를 좋아하면 여기서 굳이 더 비싼 제품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제가 오디오 리뷰를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레퍼런스 이어폰으로 EIF를 써왔는데요. 이번에 유매를 써보고 레퍼런스 이어폰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유매가 하만 타겟에 가까운 기본 튜닝에 더해서 저항적 튜닝으로 확산음장 레퍼런스로도 쓸 수 있죠. 제 리뷰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소리가 진짜 좋다는 평가는 어지간하면 잘 안 합니다. 그런 제가 소리가 좋아서 레퍼런스 이어폰으로 쓰겠다고 할 정도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레퍼런스 이어폰으로 쓰겠다는 게 진짜 농담이나 립서비스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쓰려고 C-Audio 본사에 커스텀 디자인까지 주문해놨습니다. 아레지나 에디션 커스텀 유매가 도착하면 다음에 또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상 아레지나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